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흐름을 다 센서 수치입니다. 2022년 3월 8일 전황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우에 대한 포위는 점차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키우 포위를 위한 공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전쟁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24시간에서 96시간 내로 키우 동쪽과 서쪽에서의 공세 준비를 모두 완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키우를 거대하게 포위하고 보급품을 쌓고 증원군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첸군의 모습도 확인이 되어 곧 키우에서의 전투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이르핀, 부차 지역을 먼저 하여 키우로 들어갈 일종의 관문을 확보한 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키우에 대한 공세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벨라루스에서 키우 방향으로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나 공수부대 장갑차 등의 수송 행렬이 관측되었기 때문에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병력을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체르니우에서의 공세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으나 우크라이나군이 체르니우 근처에서 러시아군의 보급대를 격파하는 데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르니우에서는 아직까지는 포위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러시아의 보급이 점차 안정화되자 코노토프 방면에서 오는 러시아군과 수미 방면에서 오는 러시아군이 조우한 데 성공했습니다. 그 덕분에 체르니우는 크게 포위가 되었고 러시아군이 키우 동부 외곽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키우가 어느 정도 포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가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노바 바산에 있는 러시아군 무기고에 대한 공격을 성공했다고도 밝혔으며 러시아군의 진입을 조금이나마 지연시키는 데 성공했거든요. 하지만 미미했습니다.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포위를 준비 중이거든요. 물론 수미가 아직 함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변수로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군이 밝히길 러시아군은 지속해서 수미에 대한 타격을 주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길게 늘어진 러시아군의 보급 라인을 타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은 곳곳에 병창 기지를 지어 놓았는데요. 이 병창 기지를 타격하여 러시아군에게 계속해서 피해를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크라이나군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시가전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시가전에서 이기려면 일단 제공권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키우 지역에서의 제공권은 우크라이나가 다소 우세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근접 항공 지원을 제공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대전 차기를 많이 보급받은 우크라이나군에게 돌격을 해버리면 무조건 러시아군이 깨지는 상황이 오겠죠. 그것도 시가전이라면 더더욱이요.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을 매우 잘 활용하고 있어서 이것을 적절히만 써준다면 키우 공방전에서의 우크라이나 승리도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제공권을 다시 확보를 해버린다면 키우의 미래도 결코 밝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키우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종교 지도자들은 키우로 모여 결사항전을 외쳤고 도시 곳곳에서는 러시아군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요새와 장애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건물에는 각종 진지가 구축되고 있는 모습이죠. 시가전을 최대한 이용할 생각인 것입니다. 그리고 키우 시민군들도 우크라이나 내무부의 도움을 받아 자체적인 무장을 했으며 세계 각지에서 모인 우크라이나 의용군들도 키우에 일부 배치되어 전투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 전투 한 번으로 전쟁의 향방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하르키우에서는 계속해서 포격과 공습이 이어지고는 있으나 공세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각종 SNS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군의 고위 장교들의 손실이 계속해서 보고 중이라 이것이 하르키우 전투에서의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하르키우 동쪽의 상황은 그리 좋은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주요 도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스바토베와 이지움을 확보하는 데 성공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의 미래도 많이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민병대들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어서 완전한 포위는 꽤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우폴은 지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으나 아직도 점령을 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더 강한 압박을 지속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마리우폴을 지키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마리우폴 남서쪽을 러시아군에게 함락당하면서 마리우폴 역시 힘싸움에서 점점 밀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헤르손 역시 그리 큰 변화는 없습니다. 러시아군이 마리우폴에 모든 집중을 하면서 그리 많은 변화가 있진 않는데요. SNS상에서는 러시아군이 마리우폴 방향으로 가는 것이 확인되고 있어서 마리우폴의 미래가 썩 밝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우폴이 함락된 이후에는 러시아군은 자포리자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4개 정도의 러시아 BTG가 자포리자로 북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마리우폴 함락 이후의 싸움은 자포리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외의 모습도 몇몇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밝히기에 러시아군의 1개 BTG가 미콜라이오 북쪽 50km 지역에서 강을 도하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미콜라유를 공격하게 될 경우 점령이 길어질까봐 미콜라유를 우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은 그대로 5대4로 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서방세계는 완전히 러시아를 끝장낼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산 에너지들에 대한 금수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그래서 EU가 올 연말까지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에너지를 3분의 2 이상 감축하기로 의결했는데요. 이는 러시아 경제에 대한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자원 위주 중심의 경제를 구축한 러시아에게 자원을 못 팔게 한 거니까요. 또한 미국의 이런 선택은 곧 전 세계로 확대될 가능성도 매우 큰 만큼 러시아의 국제적인 고립은 더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런 것이 러시아의 화폐인 루블이 사실상 찢조각이 되어버린 상황 속에서 자원까지 틀어막아버리니 러시아의 재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 전쟁을 이겨도 이긴 상황이 아니게 된 것이죠. 다음은 세계 곳곳에서의 우크라이나 지원입니다. 브라질은 식량 및 물 11.6톤을 제공했습니다. 불가리아는 다수의 옷, 신발, 텐트, 시트, 담요 등을 제공했습니다. 스위스는 35톤에 달하는 구호품 및 의류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세계은행이 우크라이나에 7억 2,300만 달러, 하나로 9천억 원에 달하는 돈을 제공했습니다. 꽤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주 중으로
키이우에서 전투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키이우 전투에서의 승패가 곧 이 전쟁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